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블랙야크 발열조끼. 발열조끼입니다. 올해 트렌드 발열조끼. 이거는 블랙야크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어제 하도 궁금해서 하나 샀어요. 사서 한번 어제 하루 동안 체험을 해보고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어떤 원리냐, 이 보조 배터리를 같이 샀거든요. 발열을 시켜주는 주 연료가 되는 거죠. 이거 뭔지 아시죠? 핸드폰 그 충전할 때 쓰는 그 보조 배터리예요. 안쪽 주머니가 있어요. 양쪽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자, USB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보조 배터리랑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전원을 누르고 이 옷 바깥쪽에 있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아 2초간 여기를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발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게 진짜 따뜻한가 아닌가가 진짜 궁금하시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40도에서 한 45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안쪽 주머니에다가 보조 배터리는 넣으시면 돼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입어봤는데 뭐 무겁거나 뭐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갔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어때요? 디자인 어때요? 괜찮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가볍고 깔끔하고 지금 방금 눌렀는데 이 빨간색 보이시죠? 방금 눌렀는데 온기가 벌써 느껴져요. 이 빨간색을 했을 때는 45에서 50도 한번 누르면 노란색에서는 40에서 45도 흰색은 35에서 40도 근데 흰색은 그렇게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제가 어제 입어본 결과 그렇게 따뜻하진 않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흰색을 누르고 있었고 야외에서는 거의 빨간색.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입고 있으니까 등이 그 자동차 열선 켜 있는 것 마냥 아주 따뜻해요. 좋더라고요. 어제 사서 입어봤는데 하루 체험한 결과 좋다라는 게 일단은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바로 산 거라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바로 샀어요. 근데 가격이 11만원 정도 되고요. 보조 배터리 따로 해서 12,500원 해서 세트로 같이 샀어요. 뭐 할인을 좀 받긴 했는데 그 정도 가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8만 얼마에서부터 한 11만원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 발열조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런 후기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은 결과로는 매우 만족. 겨울에 요즘 저희가 패딩 이런 거는 무거우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좀 가벼운 거를 입고 이 발열을 시켜놓으면은 그 열기가 안쪽에 싹 감기면서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뭐 꼭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 혹시나 살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블랙야크 발열 쪽
호텔 박강남이. 흰색, 빨간색, 노란색. 밖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밖에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야크 로고가 금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이쪽에는 충전 케이블을 넣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보조 배터리. 진짜 궁금한 거는 빨래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빨래를 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이 케이블은 물이 안 묻나 봐요. 뭐 빨래를 안 해봤습니다만.